한 남자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면담 말은 것 같지? 얼굴이 더 까매서 외국 사람 알았어, 처음에. 얼굴에 검은 칠 한 채 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이 남자. 저러고 저 시커멓고 치려고 다니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겁을 난다고, 여자들이. 남자가 자주 출몰한다는 곳에서 그가 나타나기를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바로 그때 한눈에 바로 심상찮은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온통 검게 칠한 얼굴, 제보 사진 속의 인물과 정확하게 일치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본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눈과 입을 제외하곤 검은 칠로 뒤덮인 얼굴. 피부는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갈라 터진 상태인데, 대체 언제부터 이런 얼굴을 하고 다녔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MBA 현장부터 특별이라는데요. 잠시 시간만 내주세요. 저기요. 방파리는 좋은데.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남자. 그의 검은 얼굴 뒤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추적해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7월의 어느 날, 우리는 검은 얼굴의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남자. 그가 향한 곳은 한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어딜 가려는지 지하철에 오르는데요. 남자는 인파를 가르고 지하철 문 앞으로 갑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와 팔까지 검게 칠한 모습. 그런데 승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급히 자리를 피하는가 하면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놀라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하는데요. 쳐다도 못 봐요. 사람들 지나가면 막 뭐라 하고 때리려고 그러고. 얼굴이 더 까매서 무섭죠. 지하철에서 내린 남자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인적 없는 곳에 멈춰서나 싶어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손에 찍은 다음 얼굴 곳곳에 바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꼼꼼히 바릅니다. 대체 뭘 바르는가 했더니, 아니 이건 구두약가 아닌가요? 얼굴에 구두약을 왜 바르시는 거예요? 잠시 시간만 내주세요. 제작진이 다가가자 날선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작진은 남자의 뒤를 계속 쫓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남자는 틈틈이 구두약을 덧바르고 있었는데요. 마치 구두약으로 화장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커멓게 출근해요. 그러고 다닐 거냐고? 어? 다 닦고도 전부 닦고 다녀. 닦고 싹 닦고 이제 닦고. 이들이 신고할 거야.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남자는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이런 때 경찰이 데려가라고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저러고 저 시커멓고 치려고 다니니까 굉장히 혐오감을 가진다고. 저분 말씀 못하세요? 알아듣기는 해요.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두약을 덧바르는 남자. 그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계속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묘한 곳으로 접어듭니다. 이곳은 또 어딜까? 알 수 없는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린 남자는 그 길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수소문에 나섰는데요. 야, 언제 한 2년 됐어요.
그 뭐 역사에서는 뭐 제재나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구걸을 한다거나 아, 뭐 돈을 뭐 한다거나 그런 건 제재를 당연히 해야죠. 우리들한테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 건 없으니까. 저 그때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가버 나가고 한다고 아. 그냥 나와버린 게요. 그대로 데려다 놓고. 저렇게 얼굴 항상 칠하고 다녀요? 그래 칠하고 다닌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어서. 며칠 후. 다시 남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 더우세요? 이렇게 바르시면? 웬일로 제작진을 피하지 않는 남자.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남자는 또 좁고 깊은 공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참. 여전히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여기는 어딜까요? 그런데 그때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자. 빨간 여행 가방은 어디에 둔 걸까요? 제작진은 남자가 사라졌던 곳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산 흔적이 있는데요? 뭐가 많아요? 한눈에 봐도 살림살이로 가득한데요. 사람이 들어서기엔 너무도 낮은 공간입니다. 이곳엔 여러 개의 가방이며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양으로 봐서는 제법 오랜 기간 모아온 듯 싶습니다. 정말 이곳은 남자의 보금자리인 걸까요? 며칠 후. 남자를 다시 만난 곳은 바로 서울의 한 무료 급식소. 무더위 때문인지 목부터 축이고는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할 모양입니다. 앉을 곳이 마땅치 않은 걸까? 남자는 선체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혹시 뭐 가족 뭐 그런 거 없어요? 집이 원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원주인지 춘천인지든 뭐 하도 뭐 아버님이 계시고요. 네, 형하고 있어요. 형도 있고요. 둘 다 있다고. 근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걸 안 게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말하는 줄을 몰랐어요. 야, 너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내가 매일 밥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척을 했니? 근데 저는 10년 만에 저 친구가 말을 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10년 만에 말문을 열 정도로 다른 사람을 경계한다는 남자. 그는 대체 왜 검은 얼굴로 거리를 떠돌고 있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받으러 왔는데요. 남자는 두 봉을 받아듭니다. 오늘은 남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다시 접촉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저요? 잘 먹을게요. 대답 대신 말없이 간식 봉지를 내민 남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남자는 구두약을 얼굴에 덧바릅니다.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연신 땀을 흘리면서도 구두약 바르기를 멈추지 않는데요. 왜 바르신 거예요? 발랐어요. 네? 발랐어요. 발라야 돼요? 네. 왜 발라야 돼요? 발랐어요. 발라야 돼요? 네. 드디어 제작진에게 말문을 연 남자. 그런데 남자의 말투가 조금 어눌하게 들립니다. 지내고 있다. 내가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이 못 건들 거 다니나 뭐 그런 것 같아.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에 의한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요? 남자는 정말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이튿날 무슨 일일까 남자가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난 걸까요? 갑자기 손짓을 하는데요. 그때 나타난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꽤 친밀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누나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누나라고요? 남매는 자리를 옮겨 어딘가로 향합니다. 더위를 피할 곳을 찾아온 모양인데, 그런데 역시나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집중되는 시선, 급기야 하나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아닌가 봐.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지금 몇 살이야? 나이가 마흔 하나? 마흔 하나. 여기 아줌마 하나. 쌍둥이, 쌍둥이. 놀랍게도 쌍둥이 남매라는 두 사람. 아, 쌍둥이에요? 네. 가족도 있다는 쌍둥이 남매가 어쩌다 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걸까? 엄마, 아빠 얼굴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동생은 엄마, 아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집은 어딘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두 사람. 혹시 남매의 가족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어 있고, 네.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 2015년부터 주기적으로. 근데 보니까는 찾으면 해제되고, 찾으면 해제되고, 예전에도 저희 주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지금도 네. 여전히 실종 신고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미 계속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계속. 놀랍게도 여러 차례 실종 신고가 있었다는 남매. 그렇다면 분명 누군가가 찾고 있다는 건데요. 제작진은 남매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나란히 지하철역에 들어선 남매. 바로 그때 행인 한 사람이 말도 없이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데 누나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 남매가 함께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서자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며 악취 때문에 코를 막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무척 신경이 쓰이는 듯한 누나의 표정. 급기야 동생을 데리고 다음 역에서 내리고 맙니다. 이따 타야 돼? 왜요? 네, 이거 그다음은 이거 뜨끔만 쳐다봐 안 따라 쳐다본대요. 아, 사람들이? 어, 이거 굳이야 안 따라. 아, 그래서 일부러 내린 거예요 지금? 응. 동생을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해 지하철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하철을 나와 편의점을 찾은 남매. 아이스크림을 고른 모양입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마음이 급했을까요? 아, 안 돼. 열리지 않는 뚜껑을 제작진이 대신 열어주었습니다. 아, 저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괜찮아요. 이거 뭐 버릇.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지켜볼수록 순박한 두 사람. 이들이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대장내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3년째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보니까 뭐 불도 안 들어오고 네.
뭐 물 마신 물도 없고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요? 생활해요. 그냥 있어도 더운데 구두약까지 바른 남자는 얼마나 더울까요? 땀 많이 흘리는데 네. 여기 휴지로 좀 닦아요. 안 닦아요. 아파도요. 아 많이 아파요? 네. 아파도 못 닦아요. 구두약을 닦아보라는 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남자. 아파서 닦을 수가 없다는군요. 이곳에서 3년째 살고 있다는 두 사람.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어디서 지냈던 것일까? 여기서 생활하기 전에 네. 어디 있었어요? 그때 남자가 가방을 뒤져 뭔가를 꺼냅니다.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생활하기 전에 꽃동네에 계셨던 거예요? 네. 한 보호시설에서 있었다는 남자. 그렇다면 그곳에선 왜 나오게 된 걸까? 제작진은 그 보호시설에서 남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있는 걸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2005년도에? 네네. 그래서 11월 초에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이렇게 선뜻 안 오더라고요. 근데 빵을 줬는데도 빵을 안 받았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가니까는 세 번째 하니까 또 그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는 잘 설득을 해서 저희 꽃동네에 인도했던 거죠. 아, 처음 시작에. 네. 13년 전 처음 이곳에 들어온 이후 나름 잘 적응하며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다는 남자. 처음에는 그 영희만 왔습니다. 아 영희 씨만? 네. 저기 현욱이는 안 온다 그래서. 아 본인이 거절했어요? 네. 그러니까 누나가 자꾸만 이제 전화번호를 아니까는 전화를 합니다. 나와라. 아. 자꾸만 나와라 했구나. 도망간 이렇게 무단히 들어있죠. 하지만 혼자 거리 생활을 하는 누나 걱정에 시설을 나와버리고 말았다는데요. 나 조심해요. 밖에 조작해놓고. 횡단 보도를 건널 때도 누나를 챙기는 동생. 쌍둥이라 그런 것일까요?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여간 각별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함께라는 두 사람. 거기서 잠깐 물이라도 묻혀. 왜 싫어요? 구두약을 조금 닦아보라는 말을 단호하게 잘못됩니다. 그리고 누나가 나올 때까지 꼼짝 않고 화장실을 지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누나를 동생이 에스코트하는데요. 누나 기다려요? 네. 착한 동생이네. 누나 기다리고. 옆에 있어요. 누나 보았어요. 아 누나 보호하려고? 네. 이거 안 칠하면 누나한테 어떤 해가 돼요? 때리고 그래요. 아 누나를 때렸어요? 네. 누나 같이 옆에 있어야 돼요. 누가 해코트야 하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남매에게 거리 생활은 녹록지 않았답니다. 누나를 위협하던 사람들은 급기야 동생의 얼굴에 구두약까지 발랐다는데요. 그 후 자신과 누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구두약을 칠하기 시작했다는 남자. 이제는 지울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남자의 검은 얼굴은 누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자 보호색이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두 사람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집에는 왜 가기 싫어요? 아니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안 가려고 해요? 혼나요. 떨고 혼나요. 아 아빠한테 혼나요 집에 가면? 혼나요. 때린대요. 아버지 때린대요. 한석호 집엔 가지 않겠다는 것이 남매의 입장.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남매의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남매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왜 자꾸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정신 모르지 왜 나가는지. 그렇다고 내가 왔다는 지나 물어라나. 참 어리네. 예? 이 얘네들이 지능이 떨어지니까. 이 월남 와가지고 이 고액 때문에 또 이제 이 여러 군데가 좀 아픈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힘도 못할 지경이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쌍둥이의 모습, 아버지는 그저 착잡한 심정입니다. 나가면은 또 그렇게 또 한 3, 4개월 동안 돌아다닌다고. 네. 그 이제 붙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또 찾아오고. 내가 한 40년 동안 내가 걔들을 찾으면 안산 가서도 찾아오고 이천 가서도 찾아오고. 안 가는 곳이 있네요. 아이고. 남매가 집을 나갈 때마다 실종 신고를 하고 곳곳에 전단을 뿌리며 찾아다녔다는 아버지. 근데 자녀분들은 많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네, 이제 나가가지고 기간이 오래되면은 사실 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아,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꾸지람 들을까봐. 그렇다면 남매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제작진은 다시 남매를 찾았습니다. 한 쇼핑몰로 들어가는 남매를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에 무슨 일로 왔나 했더니 저녁이라도 먹을 참인지 한 음식점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금세 되돌아 나오는데요. 혹시 동생의 행색 때문에 그런 걸까요? 다른 식당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또 금세 되돌아 나옵니다. 이번엔 아예 건물에서 나와 다른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뭔가 얘기가 길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참을 머무르는 것 싶더니 다시 또 나오는 남매. 그런데 누나가 뭔가를 받아온 듯한데요. 대체 두 사람이 식당에서 받아 나온 건 무엇일까 했더니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웬메인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방금 그 왔다 가신 두 분. 아니 얼굴 씻고 다니라고. 아 얼굴 씻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달래서 1,000원을 줬어. 씻고 다니라고. 아 여자만 가끔 왔었는데. 아 여기 왔었어요? 옛날에도 한번 왔었어요. 한 번 왔었는데 중량하러 다니고. 놀랍게도 음식점마다 들어가서 돈을 구걸했던 모양입니다. 남매는 왜 갑자기 구걸에 나선 걸까요? 누나가 지폐를 꺼내 세어봅니다. 그리고는 비닐봉투에 꼬깃꼬깃 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그 길로 다리 밑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구걸한 돈으로 시원한 거라도 사 먹으려나 했더니 남매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던 두 사람. 그런데 동생의 행동이 뭔가 묘합니다. 톡톡톡 얼굴을 두드리고 온몸을 긁어대는 모습이 무척 괴로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갑자기 달력에 뭔가를 표시하고 쓰기 시작하는 누나. 뭘 이렇게 열심히 쓴 걸까요? 돈도 받고 언제나 찌꺼꺼야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어제 가게 가서 이렇게 돈 받아오고 그랬던 거예요? 돈 달라야 돼. 찌꺼꺼야 돼. 아마 많이 아파요. 이거 많이 아파요. 너 따가워. 용거 다 사야 돼. 나으려면 약 발라야 돼요? 응.
무더운 날씨 탓에 점점 더 힘들어하는 동생이 걱정스럽다는 누나. 저희랑 같이 네. 병원에 한번 가볼래요? 네. 새카만 구두약으로 오랫동안 뒤덮여 있던 동생의 얼굴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동생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무서운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픈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조금 보려고만 하는 거야. 상태 어떤가. 피부 병 있나만 내가 볼게요. 그냥. 구두약으로 두껍게 덮여 있는 탓에 피부 상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육안으로 뭐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돼요. 구두약을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발라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가까이 가서 보거나 하더라도 아까 확대경으로 봐도 특별히 나타나는 소견은 없어요. 분명히 이거를 주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습진이나 접촉 피부염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구두약을 지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 지금 아마 허영 씨 피부 지우면 피부 많이 자극돼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선물 드릴 테니까 네. 허영 씨 이거 약 잘 지우고 이거 잘 바르는 거 약속하면 내가 선물 하나 네. 드릴게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네. 바르세요. 집에서 잘. 응? 꼭 지우고. 네. 응. 약속. 과연 남자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누나의 바람대로 남매가 함께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큰 마음 먹은 듯 스스로 옷을 벗고 목욕탕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한번 마음 먹기가 어려웠을 뿐 샤워기 앞에 서자 망설임 없이 구두약을 씻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서영 씨 얼마 만에 씻는 거예요? 2년 만에 씻었어요. 아, 2년 만에 씻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하는 목욕이라 설까니 어째 구두약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다 못한 제작진이 목욕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씻으니까 개운하죠? 네, 개운해요. 아니,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참았어? 병을 깎았다 물었는데. 저 이뻐요? 허영 가브레입니다. 이뻐요? 네. 어때요? 이렇게 씻고 나니까. 개운해요. 개운해요? 네.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이고, 오늘 제가 다 개운합니다. 참 잘 씻었어요. 석유와 석탄에서 나온 왁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구두약에 덮여있다 보니 피부염이 심각한 상태. 병원에서 받아온 크림을 짜서 얼굴에 바르는데 처음이라 조금은 따가운 모양입니다. 꼭 참고 얼굴에도 또 팔에도 발라봅니다. 이뻤던데요? 네. 영 딴 사람처럼 보이는 동생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누나는 어떤 것 같아요? 씻고 나니까 이뻐요. 한번 사진 하나 찍어줄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씻고 보니 두 사람 참 많이 닮았네요. 며칠 후 쌍둥이 남매가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군요. 올라갈 거 집에. 아, 집으로 갈 거예요? 네. 꽃미 마을. 아버지한테 핸드폰 걸어볼게요. 이제 아버지 전화 받으면 통화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지요. 어디에요? 지금 조금 기다려요. 네. 혼나는 것이 무서워 지레 겁을 먹고 집에 못 들어갔다는 쌍둥이 남매. 이번엔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멀리서 손짓을 하는 아버지. 네.
지금 자녀분들은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아, 이게 누구예요? 네. 형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갔다 왔어? 어? 밥 먹었어? 어? 근데 국밥 사줬어요. 국밥? 네. 그렇게 하면 무슨 거예요? 옆에 지키고 있어야 돼. 네,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요. 도망갔다고. 아, 이 얘기를 옆에 있어야 돼요. 도망갔다고. 도망갔으니까. 네, 집에 가면은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달 지내고 있을 거예요. 안 나올게요. 이제 얼굴에 구두약도 바르면 안 돼요. 네, 안 발라요. 저희하고 이제 약속해요. 영희 씨, 오늘 약속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은 구두약을 씻어냈듯 이제는 가족의 곁에서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길 기원합니다.